너도 새 목표가 비테크야? 오케이. 그럼 일반 말 테니까 내 말 잘 들어.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할 테니까 비테크처럼. 너 공부만 할래? 아니야. 너 일만 할래? 아니야. 잘하지도 못하고 좋아지지도 않는 공부 일 하려니 부담스럽고 힘들지. 근데 그걸 한 가지만 하려고 붙잡고 있으면 요거라도 지겹고 힘들지 않겠어? 그러니까 며칠 하다 흐지부지 결국엔 중도 포기. 일, 공부 두 마리 토끼를 둘다 잡고 싶을 때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2년만 피텍처럼 OJT 평일, OFJT 주말 하루 딱 2년 동안만 꾸준히. 알았어? 그리고 절대 한 가지만 하지 마. 일학습 배양을 해야 자금도 쌓고 지식도 쌓고 피텍처럼 현장에선 실무, 학교에선 이론 동시에 하는 거야. 꾸준히 성실히. 그러면 어느 날 경력이 툭 결정이 툭툭 나올 테니까 진짜 너한테 필요한 일학습 배양을 해. 피텍처럼 걱정 마. 야, 너도 피텍 할수 있어.